안녕하세요, 황파세입니다. 오늘은 6월 6일 빨간 날인데, 정비소에 맡겨놨던 차가 어제 현장 나갔다가 라지에타 엔진 열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맡겨놨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그러네요. 일단 좀더 타보라는데, 저 양우팟의 9.5톤 차량입니다. 여기는 자주 오는 웬만한 제 차가 고장나면 웬만하면 다 이쪽으로 오거든요. 여러 군데 거래하면 뭐 잘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, 그래서 근데 하도 자주 고쳐가지고 사장님이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차를 지금 차둘 데가 없다고 원래 내일 찾으려고 그랬는데 일찍 찾으러 왔습니다. 다 휴일인데 다들 일을 하고 계시나요? 이 차가 또 어떻게 보면 효자입니다, 효자. 차 떼기로 하는 데는 어떤 차가 가면 되고, 무게로 하는 데는 이제 최대 많이 실어와서 기름값 아껴야 되니까 이 차로 가는데, 싸게 잘 샀죠? 이게 방통이 40루베입니다. 거의 38루베? 내부 가로, 세로, 높이 제보. 제 보니까 부피가 나오겠죠. 아무튼 이 차도 사서 지금 한 3년 된것 같은데 잘 굴리고, 이 차가 벌어준 돈만 해도 한 1억, 2억은 되지 않겠습니까? 살때한 3천 주고 샀던 것 같은데, 고쳐가면서 오래오래 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계산을 하고 와야 되는데 사장님이 안 나오시네.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즐거운 휴일 잘 보내십시오.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.